더러운 개깡패에서 꺼져 이 씨발 음악판에서 꺼지고 씨발 유튜브에서 꺼져 이 깡패 새끼들 친구니까 봐 더러운 새끼들 이 깡패 새끼들 왜 빨아주는 거야 안 나가니까 진짜로 어디다 대고 단 말이야 슈스건이들! 아, 이것도 인사법이 있어서 위! 우리 왕태웅씨 모셨습니다 자, 안고 아유, 반갑습니다 방송 본지 굉장히 또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예.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는 나는 이제 그냥 팬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 어그로가 엄청 막 튀더라고 아. 우리 카페에도 막 엄태웅 뭐 위대한님이 굉장히 또 갑자기 급상승하더라고 아 예 그 갑자기 어떤 물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위대한님이 왜 이렇게 지금 막 뜨거운 거야? 난 진짜 이 정도까지 막 이렇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닉값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대한님 닉값 하고 있는 거야? 네 그래서 원래 저는 요즘 이런 말도 들어요 대한민국이 원래는 위대한민국이었다 야 근데 확실히 위대한님이 그게 있다 이거 이틀 전에 올렸는데 풀 영상인데 네. 이거 그냥 뭐 따로 편집하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 네. 그냥 위대한이라는 그 썸네일만 나오면은 난 위대한님을 잘 모르고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지만 감사해 감사하죠 형님 고맙긴 고맙다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마우위 고마우위 오케이. 제가 우리 또 포트 형님은 제가 또 우리 인천 청라 이사무 지부장으로 제가 이사무 지부장. 아, 제가 경기도 지부장이거든요. 아, 존나 웃기네. 고마우이. 너 죽어. 복귀 일단. 그냥 형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만 좀 하면 안 돼? 내가 누구한테 혼나? 나한테까지 나를 혼낸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 나랑 한번 하면 되잖아 보여줘 진짜 네가 얼마나 잘 치는지 보려고 근데 이랑 하고 싶은데 내 친구들이 전화 와서 뭐 형아 기록하는 막 자신감 있게 한다며 내가 혼나 부산 와서 전화해라고 하면 임마 이러고 끊었어 부산 가서 전화하려 했더니 연결이 되지 않아? 차단 막았어 나는 되게 너가 깍듯하게 사실은 나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아 형님 저는 엄태웅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번 나중에 언제 한번 밥 한 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이렇게 되게 살갑게 되게 뭐 그런 친구인가 보다 했는데 어쩌다 갑자기 너 이렇게 흑화해가지고 빌런 마냥 여기저기 막 왜 갑자기 이렇게 시비를 걸게 된 거지?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대한이 형님이 갖고 있는 파급력을 알거든요 엄청 헝그리했어요 아 내가 어그로를 한번 끌고 싶어가지고 대한이 형으로 어그로 끌어갖고 솔직히 많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지도를 많이 쌓았어요 위대한이라는 인물이 유튜브 내에서 이렇게 갑자기 급상승하고 예. 있던 거를 딱 보고 나서 아 이거다 싶었구나 예. 위트코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형님 상승창인데 제가 지금 위트코인에 탑승을 한 건데 대한이 형이 이제 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잠깐 이제 구속이 되셨다가 두 달 정도 계시다가 항소 때 벌금 받고 나오셨는데 제가 그 두 달 동안 그 위며 든 거예요 위며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알았어 자 그만 빨아주고 아니 빨아 근데 이렇게 전화로 시비 걸고 뭐하고 할 때는 진짜 정말 약간 그게 보이더라고 전 맞짱 뜰라 그랬어요 진짜로 나는 방송하다 죽는 게 소원이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받고 살았었어요 열정이 대단하네 이거 보시죠 여러분들 어디 어떻게 맞은 거야 얘기를? 배나 이런 데 맞아요 네. 저런 데 괜찮은데 이제 팔뚝이나 배 같은 데 맞으면 이런 거 아프거든요 그 데미지가 좀 있었구나. 네, 한번 해보실래요? 아니 나는 안 하지. 나는 그래도 그런... 형님 그래도 청라가 불주먹이신데. 아 나는 저기 성지국 캡틴 출신. 나는 저기 그런 거 안 하고요. 예. 형이 저는 대한이 형 너무 안 좋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. 솔직히 말할게. 네. 태웅이랑 방송을 하지만 네. 자영업자분들한테 그렇게 시비를 걸고 아, 네. 그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야. 나는 뭐 위대한님을 욕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사실 왜냐면 나도 솔직히 말할게. 무서워. 아 씨발 네. 내가 방송하면서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야 이 씨발 깡패 새끼들아 뒤질래? 야 주먹보다 법이 더 위에 있지 니네 법보다 주먹이 위에 있냐? 그랬는데 네. 법 위에 위가 있다 당신 새끼 태용이는 그러면 생활 같은 건 안 해요? 아, 저는 안 했어요. 아예 그쪽 네. 개보나 이런 쪽은 전에 영화 아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. 근데 징역 살면서 제의 정말 많이 받았죠. 왜냐면 제가 거기서도 갔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내가 여기까지
밑바닥을 왔는데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. 성질대로 살아봐야겠다. 다 나쁜 사람들이잖아요. 그래서 많이 때렸어요. 원래 그 네. 범털이라고 막 있다고 그러더만. 제가 정확히 징역에 설명해드릴게요. 근데 제 징역설이 재밌어요. 제가 별의별 사람 다 만났거든요. 근데 이제 저 처음에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. 근데 제가 그때 안양교도소라는 데 있었는데 제가 한번 제 방에 있었던 사람 중에 절도의 신이에요. 이 꺼냈고 다 내 거야. 공소장에 그 사건 기록을 봐요.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절도가 총 한 23건인데 그 기간이 2주밖에 안 돼요. 이 사람이 어떻게 수법을 쓰냐면 고시텔 살거든요. 빨랫감이 있잖아요. 그러면 탈수를 아는 빨랫감을 갖고 편의점을 가요. 그걸 전자레인지 넣고 돌려요. 연기가 맞잖아요. 직원이 빨 뭐야 이러고 가면은 다음 주에 야 그런 수법 야 그럼 CCTV에 다 보이잖아. 네.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요. 그렇게 걸리면 그냥 아 그럼 네. 한번 들어갔다 오겠다 네. 이런 느낌으로. 겨울엔 추우니까 밥도 주고 하니까 이 양반이 이제 오토바이 절도도 있는데 뭐냐면 이제 가다가 술 이빨 째린 거예요. 집까지 걸어가기 귀찮았는데 앞에 오토바이 깔려 있어. 오토바이 살 건데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하고 타고 그대로 집에 가요. 징글징글하네. 아니, 그런 사람을 깜빡에서 네. 만난 거야? 네,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. 존나 웃기네. 그날 그때 명절이었거든요. 교도소에서 명절에 특식을 줘요. 불닭 까르보나라라는 컵라면을 주는데 그게 정말 귀했어요. 근데 제가 방장이라서 방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처세한다고 한 다섯 개를 갖다 준 거예요. 딱 쌓아놓고 있었어요. 근데 다음날 이제 점심에 먹으려고 봤는데 하나가 변했어요. 멀리서 봤는데 누가 불닭 까르보나라를 양식에 먹고 있더라고요. 허락도 안 먹고.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절도의 신이에요. 그래서 제가 아 사장님 남의 건데 먹을 걸로 너 몸 그렇게 좀 추잡스럽잖아요. 그래서 제가 남의 거 이렇게 함부로 먹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. 다음에는 좀 말 좀 해주세요 했더니 미안하다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냥 웃어 넘겼어요. 안 때렸구나. 네,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랬을까. 그러고 저녁을 봤는데 또 하나가 없네. 여기서 손 넘는 거지. 붙여놓고 네, 있는 거예요. 존나 열받는 거예요. 와 이거를 진짜 되나? 말을 했죠. 나이가 40대 후반이니까 폐기가 좀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센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. 아이 사장님 그 남의 거 먹을 때 얘기하고 먹으라고 사장님 거 아니잖아요. 에? 미안하다. 쥐약 처먹었어? 아유 미안하다. 아, 배고파서 먹었다. 배고파서 먹었다 이런 거예요. 미안하다. 아 다음부터 진짜 말하고 먹으세요 했어요. 다음날 있는데 점심에 내가 하나 먹으려고 딱 하는데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. 그럼 너 해보자는 건데? 아니, 아니나 다를까 또 처먹고 있는 거예요. 열이 너무 받잖아요. 방 사람들 다 긴장했어요. 다 고개 돌리라고 가고 먹고 있는데 머리를 빡 때렸어요. 아 씨발 왜 처먹냐고 와서 때렸더니 사람이 아니야 니가 너무 웃긴다. 아니 태용아 거기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엄청 많잖아. 근데 그럼 사장님들 고개들 돌리시고 벽들 네, 보세요. 이렇게 하면은 예? 이렇게 다 돌려? 네. 왜냐면 제가 진짜? 그때 다른 건달 형들이 저 좋아하는 팬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 방에 먹을 거랑 만화책이랑 왕창 보내줘갖고 방 사람들이 제 말 엄청 잘 들었거든요. 그래서 계속 처먹고 있길래 가서 대가리를 때려서 이렇게 말하고 빡 때렸어요.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할게요? 뭐라고? 맞춰보세요. 미안하다. 땡. 받았으니까 먹을게. 비 그래도 우리 이 절도의 신이 마지막에 의리를 지켰어요. 방에 또라이 같은 아저씨가 근데 이 양반이 자꾸 자기가 특수부대 출신이래요. 다른 방에서 전방을 왔는데 이름을 막 얘기해요. 나 누구누구입니다. 말투가 이래요. 내가 특수부대 나왔는데 아 전방에서 어린 놈 새끼들이 싸가지 없어서 내가 죽일까봐를 내고 전방 보내달라 그랬어요. 와가지고 가고 잡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내가 아저씨 알았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했어요. 하루에 세 번씩은 자기가 특수부대 나왔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이 징역가면은 미결, 기결로 나눠줘요. 미결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. 기결은 형이 확정된 사람들인데 우리 절도의 신이 다음날 기결로 다른 방으로 가는 날이었어요. 근데 저한테 딱 오더니 점심시간에 형아 내가 올라가지 않아? 내가 저 새끼 조심 갈게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밤에 그 아저씨가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족같이 한 거예요. 막 고춧가루 담도 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? 나 특수부대 날 때도 이런 거 안 했어! 막 이러는 거예요. 절도의 신이 달려가서 멱살을 잡은 거예요. 야 씨발라마는 나 톡방 가자 이러는 거예요. 이렇게 없잖아요. 멱살 잡고 막 흔들면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려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. 특수부대 아저씨 있잖아요. 멱살을 잡고 눌렀어요. 아저씨 뭐라고? 놓고 얘기하세요. 딱 앉으라고. 아저씨 여기 사람들한테 진짜 몰매 맞고 땡값도 못 받고 독방으로 쫓겨날래요? 아니면 말 잘 듣고 생활할래요? 그랬더니 잘 듣고 생활하겠습니다. 갑자기 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그럼 아저씨 솔직히 말해요 그러면. 아저씨 거짓말하면 나 아저씨 보낼 거예요? 아저씨 특수부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했더니 눈치를 보더니 사실은 제가 특수부대 나온 게 아니고 삼촌 결정.
근데 이제 할 얘기가 또 있지. 왜냐면 이제 큰 거 있죠. 그게, 아니 난 대한형은 그거예요. 자기가 아내 있을 때 부산 와가지고 자기 지인들한테 자기랑 한번 하고 싶다니까 이 새끼가 나한테 되나? 제껴진 거죠. 저도 거기에 대해서 비방을 했던 게 왜 있을 때 부산 안 찾아가고 들어가니까 기억가가지고 그렇게 했냐. 그래서 저도 깐 거거든요. 명준이 형 원래 전화 시합 안 한다 했는데 시합을 한다고 한 것도 제가 계속 저는 울면 안 나요. 그렇게 해서 어제 명준이 형도 저한테 전화와서 어떻게 하면 그만하겠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고 제가 나랑 한번 하자. 그러면 안 하겠다. 남자답게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하자고. 그럼 날짜가 언제로 잡힌 거야?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만나서 접선해갖고 날짜 정하기로 했어요. 치과 보실 건가요? 나는 못 가지. 나는 집에서 중계할게. 어? 그 성명준 씨와 그 경기에 있어갖고 뭐 거기서 이제 뭐 누가 이긴다 그런 걸로 뭐 도박 같은 거 하면은 불법이니? 불법이야? 뭐 저는 모르겠어요. 나 너한테 베팅하고 싶어. 내가 만약에 이제 토토를 할 수 있다. 그럼 난 얘한테 베팅하고 싶네. 마약했나? 원래 공약 같은 거 걸잖아요. 지면 뭐 하겠다. 제가 이번에 명준이 형한테 좀 뱀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어요. 그래서 명준이 형 지시면 한글 문신으로 뱀 새기실 수 있고 이러고 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냥 깔끔하게 형도 남자답게 받아줬으니까 저도 남자답게 시합할게요. 뭐 친해지고 싶고 그런 것도 없고 솔직히 그냥 시원하게 한번 해갖고 솔직히 뭐 그 형 유명하니까 이겨서 똑 싸우고 싶은 것도 사실이고.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움을 제일 잘하는 건 김동현? 아니죠. 그건 다르죠. 그건 아니고 저는 네. 인터넷 방송에 진짜 레전드 딱 두 명 얘기합니다. 항상 철구형 코트형. 네, 새로운 신흥강자가 있죠. Everybody say we.